예,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한자리에 같이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에 질문 나온 걸 보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답을 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한번 실제 좀 생활에 관계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와 접하는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허락해야 할까요? 조금은 허락해도 된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하여야 자녀의 신앙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유튜브는 어린아이, 어른, 남녀노소 할것 없이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많은 유익한 정보가 있어서 있는 반면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인 정보들 또한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유튜브를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면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개인 유튜버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장래 희망을 유튜브라고 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유튜브에 대해서 지도해야 할까요? 또 자녀들의 게임하는 문제, 핸드폰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을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요? 스마트폰을 언제부터 사줘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답합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 이거 딱 보는 순간부터, 야, 숨이 딱 막히는 거죠. 왜 이런 어려운 질문을 묻는지. 이건 단답형으로 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잠깐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일단 이제 자라는 나이에 있는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하고 이미 성인이 된 사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초중고 이때는 이제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가 한 20살 정도 넘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인격이 형성이 딱 되면 잘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나이가 쭉 들어가면서도 항상 마음은 옛날 마음하고 똑같아요. 보통 이제 한 20대 그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20대 그 정도에 기본이 다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이미 이제 인격이 형성된 사람과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텔레비전 보는 거하고 유튜브를 보는 거하고 어른이 텔레비전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무엇을 보느냐 또 누구와 가까이 하고 사귀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운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잘 모르고 이제 애들 마음이 어른 같겠거니 이래 생각하면 또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다 허용하도록 내버려두는 그것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릴 때, 초등학교 때본 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본 것은요, 이게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사고방식이 이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전도서 1장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스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이제 아담 안에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구부러지고 점점 더 찌그러지는데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문명이 아주 최고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정말 구부러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구부러져도 너무 많이 구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찌그러진 것이 뭐 너무나도 많이 찌그러져서 이제는 바르게 세우는 것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캐나다에 다녀와서 캐나다에는 지금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 그 나이만 벗으면은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그대로 마약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약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게 살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달라졌고 그래서 지금 이제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이 완전히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등학생, 중학생, 참 고등학생 이런 사람들이 이게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들도 보면은 도시보다는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시에 살던 사람이 정말 신앙이 견고하고 확실하게 되고 이것도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적인 요소가 나이가 적을수록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애를 키우면서 너무나도 이게 염려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즘 학생들은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시대 같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 머릿속에 재밌는 것은 이퀄 좋은 것, 재미없는 것은 나쁜 것, 이렇게 공식이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으면은, 흥미가 있으면은, 그건 무조건 좋은 것으로 되고, 그쪽에 클릭수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뭐 훌륭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사람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이쪽으로 다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먼저 여기에 베드로 전서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4장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여겨 비방하나 이러므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희는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극한 방탕이 원래 히브리 헬라 원어에는 방탕의 홍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역본도 보시면은 The Flood of Dissip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의 홍수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 방탕의 홍수다. 지금 막 이제 홍수가 막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이 막 휩쓸려 쫙 지나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방탕의 홍수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홍수에 떠내려갈 때 거기에서 건진받았으면은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방한다고 말입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물 밖에 나온 사람 보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나갔다고 비방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여기 방탕의 홍수에서, 극한 방탕, 방탕의 홍수에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건진받았다고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세상의 풍조와 문화가 완전히 극한 타락으로 막 내리닫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인터넷 대중문화 홍수 속에, 정말 홍수입니다. 홍수.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몇 년 안 됩니다. 몇 년 안쪽에 갑자기 다 핸드폰을 하나씩 갖게 되고 이게 세상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키우는, 애들을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는 이런 문제가 부딪힙니다. 대중문화와 접하는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허락해야 할까요? 조금은 허락해도 된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하여야 자녀의 신앙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보통 이제 구원받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른과 똑같이 생각해서 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냐? 아닙니다. 이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문화와 접하는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잖아요. 이걸 여기서 완전 차단하는 건 지금 거의 불가능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허락해야 되느냐? 조금은 허락해야 된다면 어느 수준이냐? 이거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이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마태복음 5장 찾겠습니다. 5장 13절. 너희는 소금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서 불러내어졌지만은 세상에 살도록 부르신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영향력을 미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내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구별돼서 사는 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다음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는데 말은
이 세상에 온갖 죄 짓는 사람들하고 도무지 사귀지 말란 말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도무지 사귀는 것은 공식적인 사귐입니다. 공식적인 사귐까지 그만한 건 아니다. 그리하려면 세상에는 막 죄 짓는 사람 두성이니까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사귀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같이 하지 마라. 비꼬드며 지 사귀며 헬라원으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형제자매처럼 친밀하게 사귀는 그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건 안 되는데 공식적인 사귐까지 그만한 건 아니다. 공식적으로 접촉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것까지 금하면은 초도원 생활하든지 세상 밖으로 나가든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접촉을 아예 안 할 것 같으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신앙 공동체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걸 원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차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차단하면요 다른 애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또 다른 애들 끼우기도 해가지고 어쨌든 접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차단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보고 옛날에 텔레비전이 없을 때이지 않습니까? 다른 집에 가서도 보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어릴 때 우리 동네에 텔레비전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동네에 처음으로 텔레비전이 이제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밤에 텔레비전 틀어준다 해서 정말 동네 애들은 다 운동장에 가서 밤에 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뭐 이순신이라든가 뭐 임진왜란 이런 거 나오면요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네에 텔레비전 있는 집은 거의 없으니까 그 집에 끼우고 해가지고잖아요. 어디 이제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사람이 뭘 막으면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제 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럼 어느 정도 허락해야 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게 애매한 질문이에요. 어느 정도 이게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또 여자냐 남자에 따라 다르고 인격의 정도도 다르고 연령 차이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단답형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는 확실한 것은 먼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그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터미널 때 뭐 조금씩 한다든가 그런 건 이제 그 문제가 또 안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먼저는 일단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는 속에서 뭐든지 되어져야지 자기 할 일을 충실히 안 하는 속에서 되어지면 이제 망하게 만드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자기를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느냐 초등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간섭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것이나 선정적인 이런 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사람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부모가 아이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부모가 잘 간섭을 해주고 잘 조절을 해주는 것이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간섭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 애들은 알아 잘하겠지 하고 그냥 맡기고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애들을 키울 때 사실 애들에게 제일 좋은 것이 일단 빨리 재워야 되는데 참 그것도 안 쉽잖아요. 이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자기 할 일 다 끝나고 최대한 빨리 재워서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는 식으로 이렇게만 좀 패턴만 바꿔줘도 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막 게임하고 놀고 노느라고 빨리 못 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아마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 빨리 자는 식으로 애를 키우는 부모는 빨리 재우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애들도 건강해지고 그러면은 맑은 정신으로 잠을 푹 잤으니까 맑은 정신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어쨌든 이건 부모가 자녀들하고 간섭을 해서 너는 할 일 다 끝나고 요 정도 선에서 된다든가 이렇게 딱 규정을 잘 해줘서 확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즘 유튜브는 어린아이,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많은 유익한 정보가 있는 반면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인 정보들이 또한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활용을 잘하면 유익하지만은 활용 잘못하면은 이제 뭐 완전히 타락의 길을 걷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칼이라는 것도 잘만 사용하면 요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은 사람 쪽으로 향하면 그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주어지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건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아울러 유튜브는 유튜브를 많은 사람이 접하게 되면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개인 유튜버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장래의 희망을 유튜브라고 하는 아이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유튜브에 대해 지도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는데 유튜버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직업이 될 수 있을까? 아담 이래로 인간이 타락해서 비루함이 높아지는 이 시대에 그 유튜버가 왜 그렇게 사람에게 인기를 끌게 되냐 하면은 성경에서 봅니다. 시편 12편 보시겠습니다.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인터넷에도 유튜브 속에서도 막 악인이 막 처처에 횡행하고 사람 마음을 붙잡는 것이 정상적이고 바르고 사람을 건전하게 만들고 인격을 훌륭하게 만들고 부모를 존중하도록 만들고 위더런을 알아보게 만들고 이웃에게 희생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돈 버는, 유튜버가 돼가 돈 버는 거 보면요, 저기, 대체적으로, 저기 그리스도인에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을까. 요즘, 일을 해서 신분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지금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공부를 꾸준히 하고 충실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공부 안 해도, 뭐, 딴 것, 아이디어만 좋아져 해도 돈을 막 상상할 수 없이 막 버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신분대로 거둔다는 이 생각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없어져서 뭔가 자기가 최선 다해 사는 것이 아니라 딴 쪽으로 머리 굴려서 일확천금 노리는 식으로 사람 사고방식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했는데 정말 그게 영광이 될까? 그것도 한번 자문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자녀들의 게임하는 문제, 핸드폰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을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요? 일단 할 일을 다 하고 그 속에서 완전 먹는 건 어려울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코드를 완전히 확 뽑아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애가 좀 잘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가정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막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아주 귀를 탁 숙이고서 이렇게 하는 집도 있고, 이제 그 가정마다 또 차이가 다 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자율에 맡기는 건 안 맞아요. 초등학생, 특별히 초등학생 때, 이때 어릴 때 잘 이렇게 심어주지 않냐 하면은요, 우리 시대에 그냥 그래 괜찮아 하고 이렇게 허용해 주는 식으로 하면요, 애들 망칩니다. 세상에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이게 잘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주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어야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진짜 무서웠습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발자국만으로도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야, 아버지는 때려준다 하면 그냥 고개 숙이고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권위도 많이 사라진 시대니까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만화책 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문제 삼았거든요. 어릴 때 만화책 보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는 막 만화책 봤다만 불호령이 내려지니까 만화방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무서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무서운 아버지도 너무 적잖아요. 애들을 막 어릴 때 잘 딱 다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그런 아버지도 좀 드물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여기에 애들을 상태를 딱 봐서 얘가 잘못되겠다 싶으면요, 확실히 금을 잘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마트폰을 언제부터 사줘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최대한 싸워서 안 주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제일 좋을 때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다른 애들 다 가져도, 지금도 지역교회 가보세요. 안 주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유일하게 자기만 안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부모가. 끝까지 싸워서 그런 부모들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모에게도 자식 키우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걸 스마트폰 주는 것 자체를 최대한 늦게 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늦게 사줘야 돼요. 이미 사줬는데 좀 미리 얘기를 하시지. 혹시 사고 치면 얼른 그때 뺏어버려요. 뺏어가지고 안 주도록. 요거 참 여기 스마트폰 여기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게 어른하고 애가 갖고 있는 게 다르다니까요.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중학생이 가지고 있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는 속에서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분명히 애들 사고방식 속에 잘못된 것이 잔뜩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나이가 어릴수록 환경의 영향을 받고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되 아주 심각하게 받는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막 그냥 다 보게끔 내버려 두는 거, 그거 절대 지혜가 아닙니다. 자녀 키우는 부모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애 망칩니다. 어른들이 봐도 재밌는 것, 재밌으면 애들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거 딱 붙잡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애들 공부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보는 것이 있으면요,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책이라는 것은 그림 같은 걸 많이 안 봐야지 잘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보는 것이 많으면은 그림 쪽이, 영상이라든가 그림 쪽이 많이 들어오면 글이 안 읽힙니다. 미국에서 인터뷰하는 거 보셨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1년 동안 읽은 책 얘기를 하니까 거의 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영상을 보는데 글자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뭔가 글을 익히게 만들고, 그리고 신중한 사람,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만들려면은 글을 읽어야 되는데, 요즘 뭐예요? 복잡한 거 생각하기 싫어하잖아요. 왜? 보는 것이 많으니까. 공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걸 자꾸 보던 사람은 지루한 걸 못 참아요. 지루한 걸 못 참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 애들도 어른 같겠거니 이 생각을 처음부터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릴 때를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내가 어릴 때 어떻게 했는지 그 생각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은 어른과 완전히 다르다, 그 생각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게 시편 144편 보시겠습니다. 144편 12절 우리 아이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 같으며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자, 아들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남자아이는 나무라고 하고 여자는 모퉁이 돌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남자하고 여자는 태생부터가 달라요. 남자는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는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무 어릴 때 이게 탁 꺾인다든가 딱 휘어지면요, 자라나는데 바르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시절에 남자애들이 이제 이렇게 삐끗 격교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제대로 갖다 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여자보다 남자가 더 심각한 거예요. 여자하고 남자 다릅니다. 남자애들은 어릴 때 한번 이렇게 삐끗하게 되면요, 정말 제대로 어려운데, 일단 나무는 어릴 때 반듯하게 딱 키워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환경적인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릴 때 어렵고 키워놓으면 쉬운 게 남자다 그 말입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모퉁이 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다듬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자들은 특별히 어릴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나이가 들어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바뀌어지기가 아주 쉬운데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릅니다. 이제 그래서요, 여자들은 어릴 때 조금 약간 불우한 환경 속에 있어서 성격이 좀 약간 왜곡됐다, 그래서 나중에 환경이 아주 좋게 바뀌어지면요, 사람 심성이 또 싹 좋게 바뀌어지기도 해요. 또 어릴 때 너무너무 잘 자랐는데 나중에 환경이 안 좋은 데 들어가서 열악한 환경 속에 떨어지면요, 중심이 싹 바뀌어서 아주 이상한, 죄송합니다, 이상한 자식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시절에 참 아주 반듯하게 잘 살았는데 결혼된 남자가 이상해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막 헤치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 착하고 온유하고 했던 여자분이 나중에 얼마나 드세고 싸납게 바뀌었는지
환경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확 바꿔질 수 있는 게 여자, 여자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또 여자가 막 그렇게 막 드세고 했는데 결혼을 잘했어. 남자가 잘해주고 환경도 좋고 이렇게 하면요, 여자가 나중에 보면 워낙하게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 여자가 아닌데.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보면 얘나 지금이나 맨 똑같아. 뭐 아주 뭐 그 아내에게 막 시달리고 해도 맨 똑같고 안 시달려도 맨 똑같고 별로 차이가 별로 안 난다 그 말입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데, 일단 특별히 남자애들 키우는 분들은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한, 어릴 때는 한번 딱 꺾이면요, 꺾이면 애들을 바르게 갖다 놓기가 남자애들은 진짜 안 쉬워요. 그러니까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고등학교 그 이런 가까운 시절에 1학년, 2학년 이런 시절에 이 남자애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진짜 많이 써야 됩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남자애들을 키우는 분들은 야 남자애들은 나무와 같아 이 생각을 항상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무 같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다 반듯하게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어릴 때 신앙교육이 남자애들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는 특별히 이렇게 나무라고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여자들은요, 여자애 키우시는 분들은요, 에이, 우리 애들은 막 말 잘 들으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친구들을 잘못 사귀면요, 애가 엉뚱하게 됐는데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애 키우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안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이 환경 자체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생력을 어쨌든 키워줘야 됩니다. 우리 온실 속에서는 키울 수 없잖아요. 세상과 접하며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도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보면서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거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자꾸 길러줘야 되는 거니까, 교제 가운데 특별히 초등학생, 중학생 이 나이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회 연결돼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부모가 남편이 돈을 벌면은 아내는 가능한 한 집에 있으면서 애 올 때 이 아이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그 마음이 정말 심어지도록,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집에 오면요 그 엄마가 항상 기다리고 있고 음식을 준비해 놓고 맛있는 것도 준비해 놓고 그래서 집안에 자꾸 끌어들이도록, 그래서 유튜브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쪽으로 만든다든가, 그리고 때로는 가족이 막 데리고 밖에 나간다든가 해가지고 어찌든 간에 한쪽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자꾸 쓰고 그러면서 이겨나간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 질문이 참 이게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인데 단답형으로는 하기 어려운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 숙제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 상황을 잘 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또 해답이 안 나오면 같이 전도자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장 적합한 이제 길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은 가능하면 늦게 주세요. 안 주신 분들은요 이참에 늦게 주지 않은 마음 가지고 늦게 주도록, 그리고 성능이 가능하면 또 안 좋은 걸 줘야지 막 성능이 너무 좋은 걸, 또 요즘 또 성능이 또 다 좋아요. 그게 참 골치 안 보게 생겼다니까요.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도 없게 되어 있고 지금 참 이렇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은 좀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또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또 질문 봅시다. 요즘 자녀들의 지구관이 예전 저희 때와 많이 다름을 느낍니다.
유튜버, 연예인 등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않은 직업을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가끔씩 부모로서 자녀의 꿈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혼란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은 직업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요즘 자녀들의 직업관이 예전 저희 때와 많이 다른다. 그렇죠? 직업관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유튜버, 연예인 등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않은 직업을 목표로 준비한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마 사실일 겁니다. 성실하게 벌어야 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외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공부는 안 하면서 다른 쪽으로만 해가지고 이제 돈 벌라고 이제 그렇게 머리 쓰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애들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그 자기 예외적인 케이스에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부모로서 자녀의 꿈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고 합당치 않은 직업의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은 세상에 살도록 돼 있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활동을 할 때 내 적성에 맞는 것을 참 얻을 수 있다면 어쩌고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활용해서 그 재능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면 정말 가장 좋을 겁니다. 내 재능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직장 중에 이것이 맞는 직장이냐 아닌 직장이냐 알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업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장이라면은 무슨 직장이든지 괜찮죠. 그래서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은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면 그 직장은 좋은 직장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쉴 수 있는 직장이면 좋을 거 아니에요. 내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이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직장은 더 좋은 직장, 더 나쁜 직장 이런 것이 사실 아니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면 좋은 직장인데 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장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장막 깁는 일입니다. 텐트 깁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어부이잖아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 간에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장, 그런 직장이 좋은 직장인데 사람을 죄짓도록 하는 직장이라든가 죄로 유혹하는 직장이라든가 이런 직장은 안 좋은 직장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상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깎아서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 받자마자 그냥 밥벌이가 끊어져도 과감하게 청산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창기의 본돈과 개 같은 자의 돈은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경 신명기 23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3장 18절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창기지대에서 번 돈이라든가 개 같은 자의 소득 합당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약 밀매한다든가 막 깡패단에 가입해서 막 남이 막 두들기 패는 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타락시킨 일이라든가 그러니까 죄짓게 만드는 일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냐 그 말입니다. 제가 유튜브 이런 걸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 중에 정말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정말 유익이 되는 일이냐 적어도 중립적인 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고 세상적이 되게 만들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일인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이런 걸 잘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릴 때는요, 뭐, 나 유튜버 될래 해도 그렇게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지금과는 계속 바뀌니까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아요. 얘가 유튜버가 될라 하나 해 머리 걱정 신경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고 이제 성경을 계속 배워 나가면은 생각이 건전하게 되고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지기 때문에 생각이 주님 중심으로 되면 나중에 내가 소득이 적어도 방도등을 해도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께 영광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어릴 때 지구관이 계속 바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도 필요한데 어떤 어머니는 너무 예민해가지고 우리 애가 유튜버가 되려고 그러네 연예인 되려고 하네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 자꾸 심어줘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 23장 23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보면은 거의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 말로 표현이 되고 행위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표현되는 첫 번째가 말이기 때문에 나 유튜버가 되고 싶어.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 이제 그 생각이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린 나이를 할지라도 이제 생각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적인 것을 많이 보면은 마음과 생각도 세상적이 되니까 직업관도 세상적으로 되고 가치관도 세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 들어가니까 이제 시간 지나면 말도 바뀌어집니다. 그죠? 아이, 나 유튜브 말고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걸 택해야지. 아, 이거 말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걸 행해야지.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냐 알았다 하고 자꾸 말씀만 자꾸 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중고등부 시절에 수양한 게 자꾸 데려가고 동계소리인데 자꾸 데려가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슨 이렇게 특별한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자꾸 데려가고 그리스도인 같이 어울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마음과 생각이 성경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신앙 중심으로 바뀌어지면은 그러면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탕을 잘 깔아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그런 직장을 잡으려고 하게 될 테니까 인격을 훌륭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계속하고 그래서 성경을 심어주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교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자녀가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강압적으로 제지해도 될까요? 강압적으로 제지하게 될 경우에 사춘기 시절 반항심으로 더욱 엇나가게 될까 두렵습니다. 허용하지도 제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연애하는 시절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결혼할 적령기가 되기 전에는요, 이성교제하는 것이 이게 옳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모가 확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성경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성교제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확고한 태도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럼 왜 이런 확고한 태도를 못 취하고 이렇게 하냐면은,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기는 바탕을 누가 깔았냐 하면은, 여기에 강압적으로 지어야 될까요? 강압적으로 제지할 경우에 사춘기 시절 반항심으로 더욱 엇나가라 두렵습니다. 왜 이런 갈등을 하게 되냐면, 첫째, 아버지의 권위를 평상시에 안 세워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평상시에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자녀들 앞에서도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렇게 했으면 아버지가 안 돼 하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권위를 안 세워주고 아버지 어머니 중심으로 해나갔을 때는, 애들이 어릴 때는요 엄마 말 듣죠. 조금 이제 커지면요 엄마가 만만해 보이거든요. 아버지도 어머니를 무시했으니까 자식도 아버지 만만해 보이고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엄마도 무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위가 안 서니까 아버지가 말해도 안 들어, 엄마가 말해도 안 듣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이란 위치를 높여주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면 사춘기 시절을 지낼 때 아주 빛을 발하게 되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릴 일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어머니 아버지의 권위를 안 세워줬다 할지라도 이게 그냥 같이 그냥 대화하는 사이를 넘어서서 막 둘이만 너무 친하게 막 다니고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제지해서 금을 딱 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요, 조처를 취해서 부득이 할 경우에 이사라도 가야죠. 학교를 옮기든지 제주도로 이사가든지 가란 말이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성 문제 걸려서 나중에 불장난이도 하면요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확고한 태도를 딱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 문제 때문에 일생을 망칠 수 있으니까 교회 학교 교사에게 의논도 하고 상황을 잘 들어봐서 어떤 식으로 조처를 취해야 될지 알아서 조처를 딱 취해서 확실하게 금을 잘 그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건전하게 대화하면 오죽 좋아요. 그걸 넘어서서 둘이만 친하게 막 지내면서 있지 않습니까? 둘이 오래 다니면서 어두운 데 다니면서 막 껴안고 막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이걸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걸 확실히 딱 거어야 된다니까요. 부모가 어정쩡한 태도 취하지 말고 확실한 태도를 취하고 확고하게 딱 금을 따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확 해. 그렇게 해야만 애가 이거 안 되는 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라 해서 딱 금을 긋게 만들고, 그리고 얘가 못 끊으면요 찾아가서라도, 상대편에 찾아가서라도 너 만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작전 잘 짜가지고 잘 금을 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 너 그러면 할 때 조금만 나이 지나면 빨리 결혼시켜 줄 테니까, 회유책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요구할 때 금을 잘 그어서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사춘기 시절에 반항심으로 더욱 엇나갈까 봐 걱정하지 말아요. 걔 가도 갈 데가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금을 확실하게 딱 그으면요. 그으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부모 말을 듣는다니까요. 영 안 돼가다 싶으면요. 이사를 갈 수도 있어요. 학교를 옮길 수도 있고, 방법은 많이 있거든요. 애를 바르게 키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구원을 확실히 받고 그리고 주 안에서 아주 근실하게 자라서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같이 이제 결혼을 잘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사춘기 시절을 지난 아이에 대해서는요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성 문제 제재하기 어려우면요 작전 짜서 해외 뭐 이제 저 제주도라도 여행 가든지 가서 여행 가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이제 좋은 데 좀 보여주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얘야 우리 간절한 소원인데 제발 이거 좀 끊자 이렇게 작전 짜서 보통 여행에서 많이 먹여주면요 마음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끊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볼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할 때 작전을 잘 짜세요. 짜서 요거 잘 금을 그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상대편이 얘에 대해서 좀 알면요. 상대편 애가 어떤 애인지 좀 알아가지고 얘안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해가지고 정이 뚝 떨어지게 만들든지. 그리고 그 말하는 얘기 다 믿으면 안 된다. 내가 뒷조사 해봤는데 뭐 하고 왜 했냐고 할지라도 해가지고 또 하면 얘기하면요. 그것도 그런가 애들은 또 마음이 쉽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할 때, 기도하면서 신경 쓰고 이렇게 하면요, 이거 알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평상시에 남편 권위 좀 세워주세요. 남편 권위를 세워주고, 윗어른을 존중하게 만들고, 시어머니, 시부모, 친정부모, 부모에게 잘하고, 어른들에게 잘하고, 그 어른을 좀 어렵게 생각하게 만들고, 본인이 그렇게 사실 처신하면요, 애들이 어른 무서운 줄 알고, 어른이 말하면 듣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뭐 위아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애들을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사실은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도 항상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왜 그 얘기를 처음부터 하냐 하면 이것이 자녀 키우는데도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또 질문 보면은, 부부 간에 불화가 생길 때 자녀에게 숨겨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불화를 드러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것도 연령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부부 간에 불화가 생길 때 부부 사이에 싸우는 모습을 자녀에게 안 보여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뭐 누가 너무 잘못하기 때문에 그걸 아이에게 호소하듯이 얘기해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편가르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요 편가르기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아야죠. 솔직하게 불화를 드러내야 될까요? 안 싸우면 돼요. 문제아는 문제아 부모 문제 부모에서 튕기는 겁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이거 자녀 키우는 데 있어서 부부가 사이가 좋게 되도록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게 뭡니까? 자녀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봅시다. 3장에 3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기도가 막히지 않는 말 나와 있잖아요. 부부간에 불화가 있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은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막히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 통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손해보는 건 누가 손해볼까요? 기도가 막히면은 자녀가 손해보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 은혜를 듬뿍 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박도를 막는데 부모 역할을 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막 가정생활 속에서 남편을 좀 무시하고 그리고 막 짜증을 내고 막 함부로 행동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히면 아이에게 이 은혜가 내려와야 되는데 가정의 기도가 막히니까 제일 첫 번째 영향은 자녀가 받는 거예요.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남편된 도리를 다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아내를 용납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아내를 어떤 경우에도 귀하게 이기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야 우리 아버지는 훌륭하구나 그러면 애에게 그러면요 애들이 얼마나 그게 좋은 영향을 받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정말 잘하면은 한쪽에서 부족한 게 있어도 한쪽이 기도를 안 막히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쪽엔 한쪽은 부족해도 한쪽이 부족 안 하면요 기도가 안 막힙니다. 둘 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막힌다 그 말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잘해야 되는 거 한쪽이라도. 그래서 이걸 부부간에 불화가 생길 때 자녀에게 숨겨야 할까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 안 하면요. 아 원래 부부는 저렇게 싸우는 값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괜히 말해가지고 이제 긁어 무섭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어른이니까 싸울 수 있는 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막 고쳐달라지 막 너무 얘기하면요. 얘기하면은 오히려 서로서로에게 더 안 좋은 반감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 다툼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랬다는 식으로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게 만들고 그러면 아버지 말을 안 듣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길은 일단 화목하게 지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여기에 기도 막힌다는 거 이게 참 분명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부부가 서로 용납하고 넓은 마음으로 잘 참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도가 안 막히니까 자녀에게 듬뿍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사춘기의 자녀가 부모에 대한 행동이나 언행이 거칠 때 바람직하지 않게 않을 때 사랑으로 받아줘야 할지 강하게 훈계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춘기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이제 부모에게 행동이 있잖아요. 거칠어질 수 있죠. 특별히 엄마를 만만하게 막 여기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이럴 때 사랑으로 받아줘야 할까요? 아니면 강하게 훈계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성 문제가 아니라면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 문제에 걸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집 나가면 큰 문제지만 집만 안 나가면요 사춘기 시절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분명히 말하기를 언행이 거칠다 부모에 대한 행동이 거칠어지고 그런 것이 있다 그래도 어떤 경우에도 그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집 나간 게 아니잖아요. 이성 문제에 걸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성 문제에 걸린 것이 아니고 집 나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면은요 좀 일단 마음을 좀 크게 갖는 게 필요합니다. 마음 좀 크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이제 여기에 일단은 그, 요 정도, 이제, 사춘기 정도, 요 정도 나이가 될 때, 이제, 잠언 읽기 같은 거 하는 게 좋아요. 진짜입니다.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한 장씩 읽어서, 뭐
꾸중해가 될 문제가 아니고, 일단 잠언 읽기를 해서, 이제, 잠언 한 장씩 넘으니까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아버지 3절 읽고, 어머니 3절 읽고, 그 다음에 자식 3절 읽고, 한 명, 두 명이 되면 돌아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아빠 기도하고, 그 다음날은 엄마 기도하고, 그 다음 자식 기도하고, 그렇게 잠언 읽기만 하는 식으로 하면은 애들이 본래 거부하면 안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읽고 난 다음에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짧으면 짧을수록 매번 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니까 일단 잠언 읽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딱 마치고 그렇게만 하면요. 매일 하는 걸 습관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하나씩 얘기하게 하고 끝내도 되고 할 때 최대한 빨리 끝내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잠언을 읽으면 한 달에 무조건 한 번씩은 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언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거기 보면 야 부모님에게 잘해라 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성친구 조심해라 술 조심해라 다 나오니까 하여튼간에 읽으면 잠언이 교육해 주니까 내가 잔소리하고 싶은 걸 잠언이 다 하고 있으니까 잠언만 읽게 해주면 돼. 그럼 그러면 그 속에서 아 얘가 엄마에게 잘해야 되겠네. 이게 그냥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고 잠언 읽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장소가 짧을 텐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와 잠언 9장 짧은 애야 얼마나 좋아해요. 그뭐 좋아하든 말든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애들이 여기 행동이나 언행이 거칠어질 때, 바람직하지 않게 행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에게 찾아가 봐서 애들하고는 어떻게 지내는지, 좋은 친구를 사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 잘, 그것도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친구를 누구 사귀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얘가 갑자기 거칠어졌을 때, 친구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 사귀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친구들 한번 불러오라고 생일 때를 기회해서라든가 한번 해주겠다 해가지고 쫙 보면요. 어떤 애 사귀는지 볼 수 있잖아요. 좋은 애하고 사귀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나이 또래가 되면은 엄마가 친구가 되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어머니가 있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밝게 대해주고 좀 부족한 것이 보여도 이때는 사랑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게만 느껴지면요 사춘기 시절을 잘 보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애들이 약간 거칠어지고 하면은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우리 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돌봐달라고 그리고 또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좀 이렇게 우리 애에게 신경 써달라 그러면요 선생님이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또 애가 또 많이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혼자 하기 어려우면은 교회 학교 선생님 도움도 받고 또 학교 선생님 도움도 받고 또 친구들하고 누굴 사귀는지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거친 행동을 해도 케이스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남자애냐 여자애냐 거친 행동도 어느 정도까지냐에도 다릅니다. 그렇죠? 거친 행동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막 부모에게 막 정말 막 어떻게 대드는지 말로만 틱틱하는지 말로만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지 아니면 막 좀 과격한지 그런 것도 잘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건 또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 어쨌든 그 시즌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2병이라고, 중학교 할 때 2학년만 잘 지나가자. 그러면 1년만 잘 지나가자. 한 1, 2년만 잘 지나가면 또,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는 게 신기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또 달라지거든요. 보통 한 1, 2년만 잘 참으면은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얘가 이성 문제 안 걸리도록 그거 좀 도와주세요. 이성 문제. 그리고 집에만 안 나가도록
집에만 제때 들어와도 들어오면요, 이게 잘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아주 크게 먹으시다, 크게.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 잘 되게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편이 아직 구원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와 자녀만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눈치와 핍박을 받으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남편 전도인데 아내와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의 1절입니다.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구원을 안 받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복하라 높이라 그 말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바르게 딱 살아가면은요, 남편이 항상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도 나중엔 아래에 따라 나갈 거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요, 남편이 말은 안 해도 변해줍니다. 아니야, 내가 보니까 우리 아내는 진짜야. 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는 진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 맞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편을 존중하고 높이면요, 보통 주일날 교회 나는 거 별로 안 박아요. 남편이 좀 성격적으로 약간 이상한 성격이 아니라면요, 남편을 정말 존중하고 높이고 살아가면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걸 막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로서 기본적으로 할 도리를 다 하면서 나오면 안 박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자녀, 저와 자녀만 교회에 나오는데 자꾸 눈치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 눈치와 핍박을 받으면서 나오게 했습니다. 나오게 하니까 좋은 남편인 거예요. 눈치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안 나오게 하는 남편이 얼마나 있는데, 이게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나오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맞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남편을 높이고 존중하고 하면은 교회에 나오는 걸 별로 막을 이유가 없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자녀가 나와 있는데 자녀가 공부를 하더라도 최선 다해서 하고 점수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요, 교회 다니더만 점수 올라가네 이러면요, 의외 갔다 왔다 하다 하는데, 그 단에 공부를 안 하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공부를 더 안 하고 점수가 더 안 좋아지면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확 갖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를 구원시키고 싶으면요, 아내보다 자녀 역량이 더 커요. 그래서 자녀가 그 전보다 더 성실하게 살고 아버지를 더 깍듯이 대하고, 그리고 학생이라면은 점수도 좀 더 받아오고 이렇게 하면요, 전도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남편도 아내를 핍박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게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주변 이방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봤다고 했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진리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살면은 주변 사람들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편이 구원을 안 받았다고 해서 마귀 자식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만 안 받을 뿐이지 남편은 남편입니다.
그래서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더 잘해주고 저 달 더 잘 대해주면은 언젠가는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버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남편이 나를 원수같이 대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더 선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오리가게 하거든 심리가라 그랬죠? 물도 와!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도 또 가는 동시에 요걸도 하나 더 갖다 주든지. 그래서 출근할 때, 집에 이제 출근할 때 마음에 안 들어도 나가서 앞에까지 가서 배웅해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은 내가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남편에게 정말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잘 대접하면 대접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잘 대접하면 다 갔다 와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걸 허락할 뿐 아니라 남편도 같이 동화되어서 구원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은 이제 일단 구원 받기 전에 아내가 억세게 행해서 남편을 이겨왔으면요. 가능하면 억세게 해서 말씀 듣게 해서 구원 받게 하고 잘해주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기 전에 억세게 행했는데 구원 딱 받았거든요. 구원 받고 태도가 돌변해서 막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고 하면요. 남편이 돌변해가지고 예수 믿는 이걸 악용해서 오히려 막 나를 악하게 핍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선대하고 잘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은 내가 항상 이기고 온 경우에는 딱 구원받았으면요. 내가 억세게 항상 이겨왔으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잠정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억세게 해가지고 갑질해서 말씀 자꾸 듣게 만들어서 구원 딱 받게 해놓고 난 다음에 잘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 남편이 원래부터 아내를 이겨왔거든요.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고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면은 머리털이 잘린다든가 집안에 감건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테니까 그 전에 상냥하게 하고 남편 못 이겼으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이기려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지혜가 필요한데 원칙적인 것은 남편을 존중하고 높이고 이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건 원칙이고 이제 실제적인 것에서는 원래 살아왔던 배경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회 학교 유치부 목표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입니다.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얻게 한다는 초등부의 목표인데 그렇다면 유치부의 나이대에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면 충분한 이해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이에게 한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달해도 되는 것일까요? 결국은 애들도 결국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이 초등부의 목표인데 유치부 나이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성경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려는 지혜가 있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가르치면은 성경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믿도록 하고 구원받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꾸준히 교회 학교에 나오게 만들고 유치부 애들 복음을 주입시키는 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치부 애들이 전도 옆에 들어도 듣는 건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이것이 정답이라고 심어주는 것이 아닌 한에는 괜찮을 거예요. 이것이 답이라고 자꾸 심어주면요 답만 알고 자기 마음엔 안 내려줄 수 있잖아요. 결국은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성경을 듣게 하고 또 복음 집회를 일방적으로 뭐 듣는 건 문제될 게 없어요. 들어도 자기 것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답이라고 딱 지적해 주는 식으로 하면요 가짜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면은 유치부 때에도 뭐 이제 초등부 말씀을 듣는다든가 그래도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듣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정답을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정답이라고 딱 정답만 알아야지 자기 마음에 안 내려줬으니까 자기 것이 안 되잖아요. 성경 잠언 22장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잠언 22장 6절에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유치부 시절에 교회 학교를 연결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어릴 때 성경을 자꾸 접하게 만들어주고 또 기본적인 것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걔들이 구원 안 받았을 때라도 어릴 때 교회에 나온 거하고 안 나온 거하고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초등부 교육이 중요한 만큼 유치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이 놀아주고 교회 와서 같이 있고 같이 놀고 성경이라도 한마디 배우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알게 모르게 어릴 때는 머릿속에 딱 들어가고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는 모르지만 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성경을 꾸준히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씨가 되어서 초등부 지나면서 이제 보통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유치부가 이제 밭을 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6살짜리가 제가 구원받는 경우도 봤는데 근데 예배적인 드문 경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 이렇게 같이 계속 연결해서 전도집회를 이렇게 듣게 하는 거라든가 뭐 복음 듣게 하는 문제들 거 없이 없습니다. 왜? 준비 안 되면 애 받았다 해도 너 아니잖아 하면, 아니잖아 하면 또 휙 날아가 버리거든요. 받은 게 아니니까 진짜 받았으면 나 받아서 하고 이게 안 나가거든요. 빠져나가지 않는데 조금 흔들어 먹으면 휙 날아가는 게 구원 안 받아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것이 구원이 돼 이것만 믿으면 돼 해가지고 않습니까? 해가지고 주입시켜놓고 이름만 딱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이렇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이건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보리에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며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중간 과정이 잘못되었을지라도 끝이 좋았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솔로몬이 믿음장에 기록되지 못한 이유가 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 말미에 쓴 전도서를 보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회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솔로몬이 끝이 좋지 않았다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끝이 안 좋아서 안 기록했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훈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시므리 11장에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장 속에 나올 만한 인물이 있는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 나와 있으니까 왜 솔로몬 빼놨냐?
솔로몬이 끝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안 나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교훈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교훈을. 그리고 솔로몬이 여기에 전도서를 썼을 때 다 완전히 신앙이 회복되고 썼을 거다. 그러면 성경에서 열왕기서에 보면은 솔로몬의 끝이 안 좋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두 쪽 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완전히 돌이켰다 안 돌이켰다. 그런데 돌이켰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솔로몬이 정말 후회하는 마음 가지고서 전도서를 인생 말미에 썼다. 이때 완전히 신앙이 다시 회복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됐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시므리 11장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지 않은데 성경에 삼손 같은 사람도 나와 있는데 솔로몬 같은 사람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무려 성경을 잠언 전도서하가 세 권이나 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아내를 많이 거느리면서 나중에 우상 숭배까지 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안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두쭉낸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전도서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회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거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것이 솔로몬은 신앙생활 잘 안 했기 때문에 끝이 안 좋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이 안 나온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안 나오는 걸 통해서 그렇게 교훈 받고 끝이 좋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받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게 질문이 있는데 우리 저 반대했으니까 다음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질문 보면은 어렵죠? 내용이 어렵죠? 답하기도 좀 까다롭고 그래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가정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자녀를 키우는 일에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자녀를 주 안에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귀한 일꾼으로 성장시키도록 또 주님이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수원교회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자녀들이 성장하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